안녕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하는 게 좋아했어요. 건지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아주바이트 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서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쫓겨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주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파는 곳에 있기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성경이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줄게요. 이거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여기 누가 오는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은 고향마을 성전으로 오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이대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쪽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성경이 내 대신다. 이거는 내게 기름을 부르셔야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조용해졌어. 졌어요. 엄마 아빠 둘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은 무슨 말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인 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쫓겨내 갔어요. 마을에 세워진 언덕 빌라 가게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서 밑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 지나 예수님이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만들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또 읽어드릴게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집에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물어볼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이 꽉 찼기 때문이라오.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들은 말했어요. 예수님 하면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도 저기도 사람도 전원이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보자.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체임이 있는 것을 지붕에 뜯어놨어요. 꾸나는 금방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 안으로 내려가 만들었어요. 대신은 그들이 아픈 친구를 돕기 위해서 기뻐졌어요. 일어나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침대에 일어나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걸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아빠 저 친구는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벌쭉벌쭉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는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 하나님께 찬양 들었어요. 노예 읽어줄게요. 바텔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바텔이 일이 잘했어요. 또 바텔은 자신은 벌어온 돈이 아마 모두 가졌어요. 바텔은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거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 거를 때 나라의 진짜로 대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은 돈이 값지는 일이 하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마태로 쉬었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와서 나를 위해 일해요.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까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마태는 자신도 기뻐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야고보 형 현재 따라갔어요. 빌림보 아둘리와 예수님들 따라갔어요. 도마 알메로 야고보 아들 야고보 시몬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베드로랑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이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은 곳을 건방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 있는 제자들과 배를 탔어요. 예수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걸 좋아했어요. 곧 배는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 더 세게 불었어요. 배물 위에 안으로 흔들었어요. 배가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배 속에 물이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말했어요.
여전님이 새참 바라가 파도를 향해 명령했어요.그만 바람을 혼내주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에 녹아지거나 파도도 번쳐졌어요. 배도 위로 흔들리던 것도 번쳐졌어요. 봤어?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할수 있을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